내가 너무 화가 나서. 좋아하시지 않습니까? 내가 먼저 남을 해코자 한다던가 워낙 그런 걸 못한다는 거. 너 얘는 어떻게 된 거야? 너 확실하게 말해. 네 아들이냐?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? 조카라고 했지 않습니까? 근데 네가 왜 애를 여기 데려왔는데 왜? 우리 언니가 형부랑 헤어지고 몹쓸 병에 걸려 죽었습니다. 그래도 피 섞인 조카인데 애를 어떻게 보육원이나 고아원에 맡기겠습니까? 이모인 내가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 그래서 먼 친척 버리는 할매한테 애를 봐달라고 하고 제가 꼬박꼬박 돈을 보냈었는데 이제 그 할매가 도저히 힘들어서 못 키우겠다고 데려온 겁니다. 너 연변 사람도 아니라면서. 그거는 다 거짓말이잖아 다. 제가 오죽하면 그랬겠어요. 처음엔 취직하고 싶은 욕심에 무심코 그렇게 말했던 건데 죄송합니다 선생님. 죄송합니다. 근데 나중에 다 사실대로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사장님이 저를 너무 믿으시니까 차마 입이 안 떨어져가지고. 난 도대체 너를 모르겠다. 어디까지가 거짓말이고 어디까지가 진실인지. 믿어주세요 사장님. 예? 믿어주세요. 집 사라. 예? 나가 당장! 안 됩니다. 절대 안 됩니다. 전 못 나갑니다. 사장님하고 식만 안 올렸지 부부나 마찬가지인데 이제 절 보고 어디로 가라고 그러십니까? 가라고 제발. 어? 당장 나가! 사장님 그러지 마십시오. 사장님 저 열심히 일할게요. 열심히. 저를 부인으로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. 그냥 일꾼이다 생각하시고 받아주십시오. 저기 제가 보기 싫으시면 저 스크린 문에서 사장님 안 보이게 살게요. 용이랑 둘이 숨어서 살 테니까 제발 사장님 나가라고만 하지 말아주세요. 제발 사장님. 너무 피곤해서 진짜. 가만. 어디 보자. 아우, 진짜 부부지. 잘 빠졌다.